그 대미를 장식한 음식은 침샘자극 떡볶이. 어머 라면 사리에다가 깻잎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깻잎이 향이 또 저는 깻잎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떡볶이를 우리 권상우 씨가 사실 만들어줬잖아요. 아내에게 처음 만들어준 요리가 떡볶이라는 권상우 씨. 어 로맨틱해. 네 해줬는데 떡볶이 얻은 부부의 다른 추억. 과연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되게 욕먹었었어요 그때. 왜? 연애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루키가 졌을 때인 것 같아. 그때 내가 이제 부르고 있고 떡볶이를 해서 왔는데 카펫이었다. 그리고 먹는데 흘렸어. 내가 흘릴 수도 있지. 이봐 이봐 내가 치워줬어.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저는 남편의 떡볶이 하면 그 기억밖에 안 나. 아 진짜? 남편이 언제 좋은 추억의 떡볶이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나의 떡볶이의 추억은 그거야. 유감입니다. 그래 예. 2000년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로 주목을 받으며 미스코리아 미에 당선됐습니다. 수상할 줄 아셨어요? 이렇게? 미스코리아도 조금 기대는 했는데 아 네네네 국제대회까지는 기대 못하고 평화 통일을 이어서 출전한 미스 인터내셔널에서 2위 수상.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죠? 2000년도에 연예계 데뷔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매 종결자 김사랑 씨, 다나함의 대명사 이보영 씨, 청순한 매력의 윤정희 씨. 그때 한창 되고 나서는 저희가 방송 많이 했거든, 다 같이. 그렇죠, 예. 지금은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서로 다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죠. 만약에 미스코리아 출전을 안 했더라면. 취직 가지 않았을까? 아, 더 그래요. 일찍 가지 않았을까? 권상우 씨랑? 만나지도 못했겠죠? 오, 그렇죠. 슬퍼. 그래서... 2001년 연기의 입문,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결혼 후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진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죠? 아니 결혼 전과 후에 작품 선택의 기준? 좁아졌다라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아기가 있음으로써 그죠, 조금 그죠. 역할들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면서 또 다양한 역할을 또 폭넓게 보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권상우 씨 드라마의 카메오로 지원 사격! 너무 똑같이 생겼어. 나가! 오! 이렇게 깨알 대미를 전사하면 남다른 부부 케미를 자랑했죠? 남편 닮아 재수 없어.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대사가 마음에 들어서. 첫 연기 호흡이었잖아요. 네, 같이 보면서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치. 그때 되게 어색했어요. 그럼 만약에 광고는 어때요? 두부 농방 광고. 해야죠. 광고라서 다른 건가요? 더 기쁜 표현을 많이 잘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2009년 선물 같은 아들 루키에 이어 2015년 사랑스런 딸 리호까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행복을 가꾸고 있죠. 초등학생이요? 9살이요. 너무 우리 형부랑 닮은 거예요, 우리 권상우 씨랑. 그러니까 제가 안 외로워요. 아들과 있어도. 중국 가서 일하고 해도 권상우와 미니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SNS에 루키를 올렸는데 권상우 씨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있으면 권상우 씨인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